자, 우리 탁앤턱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에 뮤지컬 어시컵 체드로 돌아온 손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이제 오시컵이라는 작품은 제가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친구들이 또 뭐 우리 옥주현 씨나 우리 뭐 뮤지컬 배우분들이 저에게 적극 추천을 해주신 뮤지컬이에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추천을 해줄까 궁금했었는데 저는 초연을 못 봐서 근데 연습하고 제가 그냥 이곳에 몸을 담가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그냥 너무 좋은 작품이고 하기를 천만다행이고 하기를 정말 잘했고 왜 저한테 하라고 하는지도 알겠고 정말 많은 거 배웠고요. 또 되게 많이 제가 이 작품으로 성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, 저에겐 가장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. I'm all shook up. Yeah, yeah, yeah. Oh, well, my hands are shaky and my knees are weak. I can't seem to stand. 느끼한 멘트나 이런 행동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해봤어요. 정말 힘들었고요. 제일 힘들었던 점이 골반 흔들면서 막 삐그덕 찌그덕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너무 못해서 그 연출님이 제발 좀 뭐 하라고 막 그랬었어요. 연습 때는. 그 심지어 제가 저랑 조연출님이랑 만든 건데요. 그대는 내 오토바이의 따끈따끈한 안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. 원래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굉장히 터지더라고요. 근데 예 그런 말 솔직히 안 하죠. 예 힘들죠. 예 그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야한 말이에요. 저는 그런 게 없죠.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분의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막 또 적극적이라는 게 또 누가 막 매달리면서 이러겠어요. 또 그 분들의 또 하여튼 저는 그런 건 상관없고요. 그냥 저 되게 쉬워요. 그냥 매력 있는 분이면 되게 좋아요.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각자만의 뭐 매력이나 이런 게 좋다. 와, 이것도 많이 들어보시니까. 그래. 못 풀고 있습니다. 예. Yeah. 그래. 인터뷰한다. 예, 노래에서 All Shook Up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. All Shook Up이란 노래인데 원래 가사가 I'm all shook up, oh, ooh, yeah, yeah 이런 노래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해, 나 빠졌어, ooh, yeah, yeah. 저는 네, 가수기 때문에요. 제 삶이죠. 근데 삶이라고 할 만큼 제가 음악에 대한 노력이 그것보다 더 했어야 될 것 같기도 했는데 또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내 음악을 좀 아끼면서 살아가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직 좀 멀었죠. 아직 멀었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서른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뮤지션으로서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. 네. But I know